그건 내가 고칠게. 알았어, 알았어. 대박이다. 현준이 가방. 가방이. 현준이 형은 가방 3개야. 가방 3개인데 어떤 것부터 어우, 야, 가방이. 가방이 너무 많은데. 여기 두 개. 종류별로 있어가지고. 어우, 여기 뭐 가득해요, 뭐가. 어, 색색깔별로 있어. 아, 이 미친 X야, 이거. 야, 너 생각을 알아야 돼. 내가 네 생각을 왜 알아야 돼? 진짜 던졌어. 나는 그냥 약 모으는 게 싫어하고 나는 그냥 약 모으는 게 싫어하고 그냥 다 약이에요? 어, 다 약이야. 이거는, 이거는 병약이고 이거는 종이로 된 약이야. 왜 이렇게 두고 다니세요? 와, 이거는 아니 이렇게 많이 이거 너무 많은데? 종류별로 있어가지고 와. 꺼낸 거 사실 넣어드릴게요, 같이. 같이 넣어드릴게요. 야, 진짜 몇 개야 이게? 나는 이걸 약이 채워줘야지 좋아. 아, 진짜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구나. 이거 뭐 PPL이나 이런 거 아니? 전혀 PPL 아니야. 이게 지금 약이 몇 개야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와. 이게 취미인 거야. 그러니까 해외에 가면은 방에 옷을 대놓거나 호텔에 이렇게 해놨잖아. 나는 그 약을 딱 꾸며야지 안정을 찾아. 아... 현준 형님하고 어떤 이제 뭐 여행 프로그램을 좀 했었는데 숙소의 벽 한 면을 약국을 차리시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신약을 사가지고 먹어보고 이렇게 진열해 놓는 거를 좋아해. 사진 찍어요. 하나씩 뭐 필요한 거 얘기해봐봐. 내가 권해줄게. 어. 피로회복. 어. 피로회복. 네. 피로해? 피로해요. 피로, 사실 피로회복은 나는 사실 강황을 추천해. 어, 그래요? 강황은 항염작용이 있어요. 무릎이 아프거나. 그리고 항암. 치매에도 좋고, 강황은. 아. 그리고 나는 조금 효과를 본 게 비타민 E 있잖아? 네. 비타민 E. E는 노화 예방이란 말이야. 근데 비타민 E를 그냥 먹는 것보다 비타민 C랑 같이 먹어야지 흡수가 빨라.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타민 E는 참 좋아. 보니까 이게 노화 예방에도 좋고 비타민 C랑 같이 드시고. 강황. 하나 타 먹어도 돼요? 어, 그럼. 이거 짜 먹는 것 같은데요? 간편하게. 다 타서 먹는. 나는 간 치수가 높은데 뭐가 좋아? 이거 뭐예요? 간 치수가 아니고요. 재볼게, 재볼게. 치수가 얼마나 돼? 엑스, 엑스라지야? 엑스, 엑스라지야? 엑스라지, 엑스라지, 엑스라지. 엑스라지. 여기다 타서 먹어야 돼. 타서 먹어야 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물을 제일 많이 마시는 게 상황버섯도 좋잖아. 상황버섯 네가 선전하는 거야. 안 받아줘, 안 받아줘. 표정 변화 하나. 아니 보통 말하고 들어야 되는데 형이 말을 하고 안 들어. 안 들어. 네. 그리고 블루베리를 먹거든. 네. 블루베리를 먹고 또 블루베리 약을 먹어. 네. 운동 중이야 우리가. 그러면 L-아르기닌하고 같이 먹는 거야. 아르기닌. 비타민 A는 몸에 남아. 이건 지용성이라서. 근데 눈에 좋잖아. 그리고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를 건강하게 해줘. 아... 야, 얼굴 봐. 아연이 남자한테 좋아요. 남자한테 좋아. 비타민 C도 천 종류가 넘어. 이거 봐. 역시. 이거 봐. 잡았지. 그립감이 있잖아. 아, 그래. 이거는 뿌리는 프로폴리스야. 아, 그래 그래. 그런 거 먹는 거. 얘 괜찮다라고. 얘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왔어. 아레즈투. 얘가 황반 현상 있잖아. 네. 그걸 잡는 우리나라는 루테인 뭐 이런 거. 네. 시아잔핀 아직 안 나왔어. 아레즈투가 제일 좋은 거야. 약사 수준이네. 의학적으로 제일. 약사 뭐 약박사. 근데 제일 좋은 거. 좋은 거. 근데 이게 진짜 지금 지금 뭐 왓츠 인 마이 백인데 이게 가방을 열다 보니 한 명은 사기꾼. 한 명은 약장사. 그리고 머리숱. 이거는 맥주 효모를 꾸준하게 드셨던 분들은 더 이상 빠지지는 않는다. 더 이상 빠지지는 않는다. 이거 맥주 효모예요? 형님 그래서 까매요 머리가. 얘는 내가 형 염색한 거야 안 한 거야? 염색은 했지. 했지. 너도 했지? 나도 살짝 했지. 많이 했는데 뭘? 아니요. 저는 색깔이 아예 염색 색깔인데.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만 살짝 하는 거야. 전체가 갈색인데요?
아니 이런데 앞에 여기가 좀 그래서 여기. 흰머리? 네, 흰머리. 아 왜 이렇게 그렇게 계속 거짓말을 해? 진짜 갈색을 하셨잖아. 아니 누가 봐도 아니, 지금 대가리 색깔이 지금 노란색이야. 원래가 갈색이야. 에이, 원래가 갈색이라고? 원래 흰머리라고. 야 원래 갈색. 야 원래 갈색. 사진이 저기 색깔 안 되네. 색깔 안 되네. 야 사진이 저기 색깔 안 되네. 색깔 안 되네. 그건 사진이라 그렇지 원래가 난 그래. 이 사모님 우리 집안 식구가 다 그래. 아무튼 뭐 색깔 맞추잖아. 우리 집안 식구가 그래. 대박이다. 아니 원래 갈색 머리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 약을 왜 이렇게 시작을 했냐면은 에이. 내가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쫙 계신 거야. 선배님들 다 잘해주셔. 낮에는 현준아 뭐 먹었니? 근데 이제 밤만 되면 야 해 떨어진다. 야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피곤하신 거야. 아, 빨리 피곤하신 거야. 야, 빨리 빨라져. 그래서 다짐을 한 거야. 나는 내 현장에서 절대 짜증을 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게 싫었어. 근데 모든 짜증을 형한테 내잖아. 유일하게. 그러네. 유일하게. 안 피곤해도. 요거는 이제 위키드. 위키드. 이거는 꼭 있어야 돼. 어디에 있는 거야? 코로나나 이런 감염이 있을 때는 이런 걸 꼭 가지고 다녀요. 형, 그러면 형은 코로나 확진받은 적 없어요? 있지. 있지. 지나갈 수가 없어. 지나갈 수 없어. 믿음이 확 떨어졌어. 지나갈 수 없어. 손님 따라한다, 손님 따라한다. 그렇지, 하고 있었어. 저희가 지난주에 프로메스 1탄 우리 이정재 정우성 사부님 편에서 마지막 데미를 네. 의리게임 의리게임 우정의 알까기를 했거든요. 우리 멤버들에서 우정 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저희는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 저희는 근데 예. 제가 레몬을 먹겠습니다. 아이고야. 서로 찢어지자고 그러면 우리 한편 하지 말고 아 그럼 두 분이서 나눠서 한다고? 나눠서 아 어? 그래야 재밌지. 같은 편 하면 역시 다르다. 역시 달라. 그 1대1 대결이네요. 1대1 대결이네. 그러면 뭘 걸고 할까? 뭘 걸고 할까? 하나 그럼 제일 큰 거 하나. 자, 나는 사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 거 하지 마. 난 이상한 거 아니야. 그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 예. 나이가 먹고 내 아빠가 되고 가장이 됐는데 그 방송에 나와서 너무 그 터무니없는 디스 같은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터무니없는 디스. 누가 누굴 디스하는 거야? 아니 나는 먼저 디스하는 편은 아니야. 이쪽에서 뭔가 이제 오랑캐가 쳐들어오면 나는 항상 방어하는 의미에서 나는 디스하는 거지. 네. 나는 먼저 그러진 않아. 봐봐. 그러면은 잘 봐봐. 내가 처음에 데뷔할 때 네. 얘가 계속 뭐 니코는 계속 잘하냐 이렇게 얘가 다 이렇게 와 진짜 항상 저는 잊지 않고 있으니까요. 아, 네. 이야. 신현준 씨 코는 아직도 잘하고 있나요? 잘하요. 아 근데 디스는 얘가 한참 해놓고 내가 뭘 디스해? 야, 내가 당신 코에 이렇게 입밖에 더 했어?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야. 누가 화살표를 만드는 거래. 형님, 정상. 야, 이게 정상 아니냐? 내려왔잖아, 이게. 이거 올리라고, 이렇게. 뭐야, 올리니까 진짜 다른. 완전 인물이 짱이 달라져. 내가 오늘 방송에서 얘도 못하게 해줘. 얘도 이런 거 못하게 해줘. 올해 연말까지 디스금지. 네. 오케이. 오케이. 콜. 가능하겠어? 올해. 나는 뭐 늘상 그렇게 해놨으니까. 두 분 약속 한번 하시죠. 약속. 오케이 알았어. 연말까지? 형이야 나. 형이라고 이제. 아니 저짜니까 저기. 저희가 사실 브로맨스 특집 2탄을 준비했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불화맨스였습니다. 형님! 형이야! 형이잖아!
새끼야. 아니 진짜니까 오늘은 한번 우정이 뭔지 찾아가는 여행을 한번 천천히 우리가 우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결국 그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고 현재 방송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어차피 저희가 봐도 마지막에 훈훈한 한마디로 정리될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했기 때문에 자, 마지막 승부. 한쪽에서 지는 쪽은 올해 연말 2022년 12월 31일 자정까지 그 어떤 디스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보통 사람 번은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신현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를 들고 나이가 좋은데 차돌방귀를 찜으로 이렇게 찍으셔서 그래서 심지어 이긴 사람이 무한 디스를 하더라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센스 있네요. 아 재밌어요. 너무 센스 있네. 꼭 이겼으면 좋겠다 내가.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감사합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이 원래 막 디스해도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것도 안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리액션. 받아드리겠습니다. 리액션. 해봐봐. 감사합니다 해봐봐. 아니죠. 현재는 지금. 아니죠. 현재는 지금. 이게 될까요? 왜 당하냐고요. 바로 그걸 어떡해요. 왜 그걸 당하냐고요. 왜. 아니에요. 질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에요. 아니 형 해보라고 하니까. 뭘? 형 해봐. 감사합니다. 하지 말래잖아. 저 이거는 어쨌든 이. 말렸어. 자 공격 시작하시죠. 이김대. 세이깐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무조건. 네. 아니 이게 약간 왜냐면 두 개를 뭐 한 번에 두 개를 치게? 앞으로 가운데로. 자폭이죠? 자폭이죠. 너무 욕심낸 거예요. 왜 이렇게 욕심을 내? 주변 왜 이렇게 욕심을 내? 욕심을 내. 두 개를 한꺼번에 내려다. 예? 알았어. 바로 치하지 말고. 공중하고 생각나는 게 나가 있다. 지가 위인이야. 아니면은 죽든지. 이 안에서 한쪽의 말이 다 사라지는 순간부터는 한쪽은 디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기서 보내기 힘들거든요. 요거를 보내면 저기서. 가운데로 놓는 게 좋아. 바로 치하지 말고. 이러면 다시 나간다. 괜찮아. 그래도 하나씩. 자, 지금 3-2야. 이거 나가면 이제 이번 연말은까지는 못해요, 디스. 이 게임에 진짜 진심이야, 지금. 진짜 이기고 싶어. 아, 그럼 이거를 가운데 받아들이겠어. 그래. 했어요. 이겨줘야지. 세게 치면 안 돼요? 아니 너무 잘 쳤어. 너무 살살 쳤어. 너무 감사. 저 되게 코스 좋았는데 지금. 야 형이라는 게 뭐야? 봐주는 게 형이냐? 야, 하나 먹어. 나 내보내. 야, 이거 갖고 이미지 세탁 안 될 것 같은데. 내보내. 아니, 난 진심이야. 내보내. 남자네.
남자. 뭐야 이게? 야, 요거는 이제 내보낼 수 있겠다. 요걸 먼저 공략을 해야지. 그쵸, 지금 현재는 방정 떨지 말고 잘해. 또 떨어져. 또 떨어져. 와. 와. 진짜 못하시네. 아 진짜 못하네요. 아니. 아니 강도가 꺼져 꺼져. 강도가 꺼져 꺼져. 왜 이렇게 못해?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게임을. 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한 번만 형 다시 하자. 내 인생. 한 번만 형 다시 하자. 내 인생.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건지 몰랐어. 내가 이렇게 가벼운 줄 몰랐어 이게. 어. 나는 그럼 알았어? 나도 처음인데? 근데 형은 몇 번 해본 거 같은데? 형은 몇 번 해본 거 같은데? 나 여기 처음이야. 여기 지금 여기가 근데, 처음이야. 야, 근데 왼손으로 이렇게 툭툭 치고 야 이게 손이야? 여기 이게 왼손이야. 이게 왼손? 이게 왼손? 이게 왼손? 이게 오른손? 나는 이제 이걸 지금 해보니까 이 사람 지금 수십 번 해본 사람이네 보니까 아니니까 뭐 이거 아니야 이거야 야 나는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아니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뭐 야 뭐 네 번에 아니야 해봐 어디서 연습했냐고 이거를 어디서 야 이거 아니 애새 키우면서 집에서 이거 연습한 거 같겠다 나도 처음 들었어 이거 하는 거 근데 알려줬겠냐고 근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냐고 이게 하지 말든지 지가 잘하는 거 얘기했구만 여기다가 지가 잘하는 거 얘기했구만 여기다가 여기 들어오는 거 맞네 뭘 얘기를 해 뭘 얘기하는 얘기... 왼손으로 쳐도 나가는데 그렇지 야 이건 왼손으로 쳐도 나가는데 그렇지 야 이건 뭘 얘기를 하냐 너무 잘해 보니까 이거는 뭐 아니 야바위꾼도 아니고 뭐 얘기하면서 야바위꾼도 아니고 뭐 얘기하면서 자 왔어요 자 왔어요 야 스포츠처럼 해놓고 야바위꾼으로 왜 만드냐고 스포츠처럼 해놓고 알았어요 한 번만 다시 물리자 진짜 그러면 뭐 진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동생이 부탁하는데 한번 봐줘라 한번만 형 내가 이제는 했으니까 아니 레몬에서 신 레몬 하나 먹고 하세요 아, 그래 레몬 하나 아 레몬을 하나 먹고 하자 그래 뭐라도 먹어라 뭘 먹어 그냥 일단 해 냉장고에 있어 아니면 거기 뭐 막걸리 있자 뭐 막걸리 있자 야 이 레몬을 먹으려니까 막걸리를 먹게 된다 그게 벌칙이야? 그게 벌칙이야? 아니 벌칙 때문에 드시는 건데 막걸리는 아니 이 형이 독특하시네 형님이 이거 벌칙으로 먹는 거라고 그러면 아니, 잠깐만 칼 있어? 아니 칼은 왜? 잠깐만 칼 있어? 아니 칼은 왜? 누가 칼을 갖고 다녀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네 가방에서 가져오든지 네 가방에서 가져오든지 아 통째로 야 한 입에 넣어야지 벌칙인데 그럼 저기 소맥 가져봐 그럼 저기 소맥 가져봐 소맥 사서 먹자 그게 벌칙이냐고 소맥이 그러나 레몬도 가져 그게 벌칙이냐고 소맥이 그러나 레몬도 어쨌든 처먹기만 하면 되잖아 벌칙이 아니지 그러면은 어쨌든 처먹기만 하면 되잖아 벌칙이 아니지 그러면은 소맥이 레몬 그거는 벌칙이 아니잖아 이렇게 먹나 똑같이 주머니 들어가는 건데 술인지 칵테일 같은 거 아니야 그 당신이 먹어봐